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고시원 창업 비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굉장히 뭔가 창업을 하실 때꼭 살펴보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도 할 생각이니까 꼭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고시원 창업 시 주의사항 7가지입니다. 고시원 창업 시 주의사항 7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시원 창업을 할때꼭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 건물 용도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건물 용도가 제2 근린 시설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제2 근린 시설이라는 것은 다중생활 시설, 이걸 포함하는 건데, 고시원은 법적으로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그래서 민원 24시에 들어가셔서 건축물 대장을 뽑아보세요. 건축물 대장 떼보시면은 이제 건물 용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중개사가 해주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생길 일은 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동일 건물 내 고시원 총 면적이 500제곱미터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해요. 현재 고시원으로 300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 아무리 고시원 잘 돼가지고 신축을 하고 싶어. 이런 상황에서 2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축을 할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고시원이 몇 제곱미터인지 확인하셔야지 내가 나중에 추후 확장을 하든, 뭐 추후 다른 일을 하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고려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상업 시설인 주상복합 건물 내의 고시원은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상복합 건물 내에 고시원이 있다. 이것은 불법이에요. 100%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에 웬 고시원? 아, 저건 불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건 투자해서도 안 되고, 사셔도 안 되는 거예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주상복합 건물 내에 있는 고시원은 불법이다. 네 번째, 고시원 신축하실 때, 이제 지자체별로 최소 평수가 다릅니다.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고시원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안전 문제가 굉장히 속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가끔 뭐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서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다 보니까 이제 고시원에서,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고시원이면 최소 평수, 그 방의 최소 평수를 이제 기준을 정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기준으로 2019년에 고시원 신축할 때는 창문 설치 의무화, 최소 방 크기 7제곱미터 이상, 화장실 포함 시 10제곱미터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고시원을 이제 지으시는 분들은 이제 창문을 필수적으로 선택하셔야 되고, 설치하셔야 되고, 최소 방 크기 7제곱미터, 그리고 화장실을 포함한 10제곱미터가 넘어야지만 고시원을 신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존 시설은 이제 상관없고요. 신축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5층 이상 건물일 경우에 별도 비상계단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언론에 TV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고시원 사고 났을 때 이런 안전 대피로 이것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제 사건 사고가 이제 커지고 일어난 경우가 많은데, 고시원에 있는 건물에 비상계단이 확보가 안 되거나 다른 물건들이 비상계단을 막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규모를 키우는 원인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계단 확보는 필수니까 창업 전에 이 고시원 5층 건물 이상의 경우에 비상계단 같은 것들이 있는지 꼭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고시원에도 이제 분양 사기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로 이 책의 저자분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6살 많은 형님이 계시대요. 이분이 이제 늦가을에 평일 연차를 내고 가나사에 갔다가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뭔가 고시원 전문가로 내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형의 후배분이 모아둔 3억 갖고 투자할 만한 뭐 고시원 있느냐 이랬더니, 그래서 고시원에 투자를 했더니 고시원 사기로 1억을 날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동산이 워낙 그 뭐랄까요,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사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면 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알고서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이런 책도 읽는 거고, 당연히 부동산 책도 읽는 거죠. 이런 것에 되어 있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기에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정말 이 부동산이 뭐 이제 기본 어기고 10억 넘어간 게 너무 허다하니까 사기 한번 쳐서 어떻게 뭐 돈 좀 벌어볼까 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아는 만큼 당하지 않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고시원에도 이런 사기가 충분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시원 사기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은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 분양 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게 뭐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서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뭐 군인분들, 공무원분들, 교사분들, 정년 은퇴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내가 하는 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제 내 노후 생활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 일만 하셨으니까 이제 아는 게 없는 거죠. 아는 게 없으니까 이분들이 사기꾼들의 좋은 타겟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돈도 많지 그리고 잘 모르지 이러니까 분양 사기를 쳐가지고 크게 한몫 땡기려는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각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이 책 저자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불법 건축 시설물인지 확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식당이 영업 목적으로 식당 앞쪽에 불법 판넬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불법이거든요. 이 고시원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요. 왜냐면 이 불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요.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뭐죠? 비싸게 팔 수 있거나 잘 팔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거 보면은 불법 건축물을 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서 이게 불법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중개사 이런 거 중개사한테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중개사가 이제 다 이런 거 설명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중개사한테 건축물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있겠네요.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설령 거기에 불법 건축물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불법은 아닌지 중개사에게 한 번 더 물어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불법으로 일어난 불법으로 부풀려진 수익률에 의해서 비싼 값을 주고 사시게 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추후 이행 강제금 혹은 범칙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시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창업하실 때 꼭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실제로 이 책 저자분의 사례인데 근처에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서 기숙사를 운영한 고시원이 있었다고 해요. 대형 학원이 있고 대형 학원과 뭔가 같이 협약을 맺어서 단체 입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런 거였던 거죠. 근데 건축물 대장 살펴보니까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제 쓰여있던 거죠. 그 충무실을 사용하려고 이 책에서 이 고시원에서 불법 건축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은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불법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잘못 넘어가면 물론 넘어가면 다 안 좋지만 넘어가게 되면은 추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는 고시원, 불법 건축물이 부동산은 가급적이면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무조건 안 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고시원뿐만 아니라 다른 뭐 상가라든지 뭐 원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유혹에 이제 넘어가기 쉬운데 이런 분 괜히 잘못 넘어가면은 그 투자금에 굉장히 그 손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시원 창업 비법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고시원 창업 시 주의사항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3개의 영상을 통해서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내가 좀 투자를 해볼만 하다라고 하시면 이 책도 한번 진짜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본 성장을 낀 경제적자를 잘 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